코로나19로 얼어붙은 연말이지만 지친 일상 속 문화 예술을 통해 힐링하는 비대면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거듭났는데요.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사단법인 국제장애인 문화교류 충남협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2020 장애인 인식개선 콘서트가 문화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충청남도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민효자매 이지원 양을 비롯해 휠체어 댄스의 김남재, 소프라노 유지희, 가족밴드 일곱빛깔 무지개, 파페라 가수 박정숙 씨가 출연하여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무대를 펼쳤습니다. 오늘 무대만큼은 또 우리 장애인과 그리고 비장애인 모두가 이게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무대를 준비를 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관객들, 많은 관객들과 이렇게 소통을 못했다는 게 아쉽지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그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희망을 품고 이렇듯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주고 싶었습니다. 제 노래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마음에 따뜻한 어떤 그런 온기가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간절하게 가져봅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충청남도는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장애인 여러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 속에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더 밝고 따뜻한 빛을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윤택한 장애인의 삶과 더 행복한 복지 충남의 완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